네, 인천 부평갑의 이성만 의원입니다. 우리 진화위원장님, 그 위원장님 지난 화요일 10일 날이죠. 한국 전쟁 시 민간인 학살 희생자 유족을 만난 자리에서 전시하에서는 재판 없이 사람을 죽일 수도 있다 이런 발언을 했습니까? 했어요, 안 했어요? 그런 취지의 발언을 명백하게 했습니다. 그러면은 거의 사람이 죽을 수도 있었기 때문에 이 사람에 대해 이 사람들은 피해자로 인식할 필요가 없다 이런 뜻입니까? 아닙니다. 그 전쟁 중에 그러니까 그 내 얘기 들어보세요. 적대 세력에 가담해서 방화와 살인을 저지르는 그 가해자에 대해서는 당시 상황에서 직결 처분이 가능했다 이 말씀입니다. 그거는 우리 위원장님이 판단하실 문제가 아니라 충분한 조사와 객관적 검증을 통해서 이루어질 수 있는 사후에 판단된 얘기고요. 예, 그렇게 종합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지금 하시는 말씀을 하면은 결국은 피해자로 신청한 많은 분들이 실질적으로 죽을 수 있었던 것인데 이거를 피해 받으려고 피해자로서 보상을 받으려고 한다 이런 뜻으로 들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두 가지로 말씀드릴게요. 위원장으로서 말 조심하시든가 정확하게 뜻이 오해되지 않도록 위원장이시잖아요. 이게 거짓과 분열 위원장이 아니잖아요. 두 번째, 소신이 진짜 사람이 죽어도 되니까 보상할 필요 없다고 생각하시면 그 자리에서 당장 관두세요. 자, 우리 진화 위원장님, 그 외부인을 통한 내부 감사 계획을 하실 생각입니까? 정기 감사에 외부의 지원 인력을 요청한 바 있습니다. 그러니까 외부 감사를 할 계획이시죠? 외부 감사가 아니라 그러니까 외부인을 이용해서 내부 감사를 예, 외부의 조력을 예. 받을 계획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미 계획이 아니라 신청을 하셨던데 예, 경찰에다가 예. 또 검찰에다가 아직은 두 명씩을 파견을 요청을 하셨죠? 9월 22일 날. 예, 요청한 바 있습니다. 자, 그러면 감사 계획서는 갖고 계십니까? 감사 계획서는 1차 감사 계획서는 9월 18일 날 계획됐었습니다. 그래서 감사 계획서 갖고 계십니까? 지금은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만 그 9월 18일 감사 계획서를 그 보완하고 왜 보완을 하게 된 사유는 국정감사 기관과 겹치는 부분이 있어서 계획서를 갖고 계시냐고요. 계획서를 확정해서 갖고 계시냐고요. 2차 그 수정 감사 계획서를 작성 중에 있습니다. 그럼 감사 계획서를 갖고 있지도 않은데 외부에 경찰하고 검찰하고 두 명씩 파견 요청을 하신 겁니까? 파견이 되면은 확정되지도 않았는데 파견이 되면은 파견된 조력자와 합쳐서 감사반을 구성할 계획이 감사반 있습니다. 감사반 구성은 그렇게 하시고요. 계획서가 확정이 되어 갖고 계획서의 근거에 의해서 외부 인력은 어디 파견받겠다 이렇게 결정이 되는 거 아닙니까? 아닙니다. 그거를 계획서를 확정시켜 놓지도 않고 한다는 것은 임의적으로 그렇게 하리라고 마음먹고 한 거잖아요. 공식적인 절차를 밟아서 한 게 아니라 감사반을 어떻게 구성할 것이냐 자체가 계획서 작성 과정에서 형성되는 것입니다. 아, 그러니까 계획서가 확정이 됐어요, 안 됐어요? 아직 확정되지 않았습니다. 확정되지 안 됐으니까 어느 기관에게 파견을 요청할지를 결정이 된 게 아니잖아요. 생각만 갖고 있는 거지. 이거 일을 거꾸로 하시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검찰하고 경찰은 이 사람들이 감사기관 사람들이 아니잖아요. 수사기관 사람들이지. 우리 진화위는 행안위 소속기관 아닙니까? 그러면 행안위 소속기관이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행안위에 거기 있는 감사실에다가 의뢰를 하든지 이게 정상 아니에요? 그리고 1기 때도 그 내부 감사를 했습니다. 그때 감사 내용이 뭐냐면 운영비 또 조사 추진 실적 금태 또 인사관리 등 감사의 실체라기보다는 재반 행정사항이 제대로 돼 있느냐 또 감사에 대해서 그 실적이 얼마나 되느냐의 문제입니다. 이런 문제는 단순히 이거 행정 재반 사항인데 아까도 얘기했지만
아니 그 상급 기관인 행안위에 요청해서 받으면은 아무런 오해도 없을 것 같은데 지금같이 검찰공화국이라고 난리치는 상황에서 검찰에 파견 요청을 하고 중립성을 잃어버린 경찰한테 파견 요청을 하면은 그때는 의도를 갖고 위원장께서 이번에 외부인을 통한 내부 감찰을 실행하겠다는 뜻 아닙니까? 검찰과 경찰이 중립성을 잃었다라고 판단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번 감사는 2년마다 하는 정기 감사이기 때문에 감사가 필수적으로 필요했고요. 그다음에 그러시면 왜 행안위에 있는 아니 행안부에 있는 감사실을 통해서 감사지를 하지 않았는지 이거에 대해서 의견서를 전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당초에는 그 우리 국정감사기관을 그 감사기관 중에 감사를 할 생각이었죠. 10월 10일부터 감사를 할 계획이었습니다만 10월 13일 그 국정감사 계획이 만들어지면서 변경하고자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변경이 되는 것도 10월 중순 이후에 감사를 실시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면 10월 중순 이후면 지금 감사 기간 중이잖아요. 국정감사 기간 중이잖아요. 네네. 근데 국정기관, 그 국정감사 기간 중이기 때문에 정치적인 감사를 미룬다고 했는데 다시 잡은 것도 10월 중순 이후니까 국정감사 중에 하겠다는 뜻 아닙니까? 그 감사는 약 2개월 정도 걸리는데요. 사전 준비 기간이 있고 본감사 기간이 있습니다. 따라서 그러면 당초에 우리 9월 18일 날 잡았을 때 이게 국정감사 기간에 들기 때문에 이거를 뒤로 미루고 확정짓지 않았다라는 얘기가 틀리지 않습니까? 어차피 국정감사 기간 중에 하기로 내부적으로 결정하고 있으니까 제가 생각한 거는 9월 13일을 피해서 그러니까 9월 13일까지 각종 자료가 요청되고 직원들이 거기에 동원돼야 되기 때문에 그 기간을 피하고자 10월 13일 이후에 하고자 했던 계획이었습니다. 네.